자, 이렇게 마늘염뚝 낚시를 하고 있죠. 저는 캐스팅 거리가 약 한 15m 정도 나갔습니다. 15m. 지금 수심이 없어가지고 15m 정도 캐스팅해서 거리가 나갔어요. 자, 마늘님 또 이렇게 한 마리 또 팍 낚아내네요. 고양이 있다? 예.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아따, 단단하게 물었네요. 아, 낚였어. 여시 새끼들이 다쳐. 놓쳤어요. 빠졌습니다. 이렇게 또 방생합니다. 바로 제가 바쁘네. 잘 탔네. 제대로 우윳잎을 걸었네. 이렇게 우윳잎을 제대로 걸었어요. 이렇게. 자, 또 이렇게 방생. 바로 자, 이렇게 홀릭 낚시 우럭잡이 진짜 재밌습니다. 아, 저렇게 빨간 찌가 물속으로 슉 들어간 거 보면은 들어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왔어. 에, 빠진 것 같은데. 아, 빠졌어요. 그냥 슉 들어가요. 슉 들어가. 또 마늘님 또 제가 놓치고 마늘님 잡고. 아, 자, 잘 잡지? 빠지치니까 안 삼키잖아. 이렇게 나를 끌고 다녀 내가. 이렇게 또 방송합니다. 그래서 세 마트. 자, 벌써 낚시한 지가 5분 됐는데 벌써 세 마리 잡아서 모두 방생했습니다. 사이즈가 22, 현재 20에서 22 사이즈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어제도 저렇게 잡아내네요. 이렇게. 아니야, 안 떨어져. 자, 저도 방생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수했어요. 아, 시알이 꽤 22 정도 사이즈. 이렇게 좀 따가 또 방생할게요. 좀 살려놨다가. 새우 빠졌네. 자, 이천들 잘해갖고 그랬어요. 이렇게 또 저녁에 나와서 힐링 낚시, 우럭 낚시 참 재밌습니다. 시간도 잘 가고 그랬어요. 제가 다 와서 놓쳤네요. 빠졌어요. 또 빠졌어. 또 빠졌어요. 확 물고 들어왔는데 지금 세 번째 지금. 밥이 지금 밥을 제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 번째 계속 지금 치고 들어갔는데 빠졌어요. 아, 우럭들 너무 입질을 좀 사리게 있게 한대요.
바늘은, 우럭낚시 바늘은 보통 좀 큰 거, 5에서 7호까지 이렇게 쓰셔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럭들은 입이 커나서 낚시판을 너무 적은 걸 쓰게 되면 삼켜불면 나중에 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판으로는 5에서 6호 좀 큰 걸로 쓰시고 홀링낚시 우회찌 불 들어온 것을 0.5나 1.5 그렇게 골라서 쓰셔도 됩니다. 나중에 홀림낚시 채비 만드는 거 제가 또 촬영을 해서 한번 영상 업데이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도 들어왔습니다. 왔어. 시야 좋네요, 저거. 시야 좋아요. 야, 집사람 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같이 동시에 왔어요. 아, 그냥 꼬고 들어가요. 이렇게 같이 잡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집사람 거 제가 같이. 이따가 원하다 좀 방생 좀 할게요. 지금은 손맛을 봐야 되니까 울어. 참 홀링낚시 재밌습니다. 진짜 우럭, 말 그대로 우럭밭이, 우럭밭에서 낚시를 하니까 재밌어요. 작은 것도 올라오고 큰 것도 올라오고 심심하지가, 입질이 심심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재미로 이렇게 홀림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끼는 집사람은 생새우를 쓰고 저는 생오징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입질이 생오징어에서 좀 더 빨리 이렇게 입질을 받네요. 우럭은 야행성이라 어둡게 이렇게 해줘야만 고기가 붙기 때문에 앞에 후레쉬라든가 그렇게 훤하게 해놓으면 우럭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럭 낚시는 어둡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써 낚시한 지는 지금 20분 정도 돼갑니다. 20분.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까 세 마리 연타 방생하고 세 마리 제가 떨치고 지금 여기에 지금 네 마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좀 이따 방생할게요. 여기에 네 마리가 들었어요. 이렇게 물 싱싱하게 다 살아 있습니다. 보시죠. 조금 이따 제가 방생할 겁니다. 저렇게 또 잡아내죠. 같이 지금 저희와 같이 이렇게 흘림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심은 70이고 물이 들면서 상을 봐서 10cm 10cm 이렇게 실을 올려가면서 이 찌낚시를 홀림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바닥에서 10cm 정도 옥으로 띄어서 이렇게 찌낚시를 맞추시면은 바닥에 미끌림을 덜하고 우럭 입질을 빨리 받습니다. 또 한 마리 왔죠. 수심을 너무 높이 해버렸더니 물고 이것이 빠졌어요. 이렇게 낚시한 지가 벌써 40분 정도 됐습니다. 체감 온도가 많이 떨어졌네요. 벌써 손이 이렇게 장갑을 안 끼고 이렇게 하고 있어놔서 얼어요. 얼고 콧물도 많이 나, 마스크 했는데도 콧물도 많이 나고 날씨가 꽤 춥습니다. 이렇게 빠졌어?
자, 이렇게 우럭 싱싱하게 살아있죠. 자, 손맛 보고 또 방생을 하고 입니다. 사이즈가 보통 20에서 23까지 사이즈가 이렇게 다양하네요. 그럼 방생해야 돼요. 자, 또 이렇게 왔죠. 아가리가 걸렸네. 앞에서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손수다. 씨알이 좀 났다. 씨알이 아래가 걸렸구만. 까딱까딱 근데 내가 참. 입질이 추워지면 고기들이 이렇게 또 마르니 방금 한 마리 잡았죠. 아, 잘 잡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저녁 나와서 또 흘린 낚시가 또 끝이 났네요. 사이즈 미달로 방생도 다 해주고 또 빈 통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빈 통으로 싹 방생하고 해주고 이렇게 빈 통으로 또 오늘 갑니다. 재밌게 잘 또 흘린 낚시를 또 해놨네요. 이렇게 영상 좀 재밌게 봐주시고 또 응원 많이 해주세요. 날씨가 쌀쌀합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요.